폭포에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폭포수를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지까지는 한 11km 정도 남았고요. 이쪽으로 쭉 지나가다 보니까 특이한 것이 길에 있는 가로수가 전부 다 무궁화로 되어 있습니다. 분홍꽃과 흰꽃이 피어있는 무궁화꽃이 문장대로 쭉 가는 길에 가로수 나무입니다. 현재 조선 심령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한 500m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네, 장각폭포가 나오고 용류계곡이라고 나왔습니다. 조선 십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크게 되어 있네요. 네, 많은 차들이 있고요. 여기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많아요. 여기 전부 다 주차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공중 화장실 있고, 여기 또 위로도 주차 공간이고, 충분히 주차 공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주 관광명소 장각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각폭포에 도착을 하니까 금난정기 기념이란 게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저기 금난정, 그리고 금난정 기념비가 바로 앞에 있고요. 상주의 관광명소 장각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지금 장각폭포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아주 넓네요. 아마 금난정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을 금난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가 금난정이고요. 그 앞으로 폭포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물놀이를 합니다. 노송이 있네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접근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여기가 금난정입니다. 사람들이 이 계곡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른쪽 여기가 폭포인데 내려가서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송이 있고 여기 폭포의 상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폭포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폭포에 내려왔고요. 사람들이 안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심이 깊나 봐요. 저 바깥에서 수영을 하고 계시네. 이것이 이제 장각폭포인데요. 저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노란 줄 튀는데 저 안쪽은 한 5m 정도 되고 이쪽은 한 2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장각폭포입니다. 높이가 한 6m 정도 되고 수심은 5m 정도 됩니다. 저기 노란 선 있는 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쪽은 2m 정도 되고 그 안쪽은 5m. 여기가 정면이고 저 위에 금난정도 보이네요. 이곳이 이제 폭포의 모습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여기 돌담이네요. 폭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이 차네. 폭포가 바로 보입니다. 저 위에 금난정이라고도 글자가 보여요. 그대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왔는데 꽤나 깊네. 폭포에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폭포수를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기 금난정이 이제 폭포에서 보니까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금난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장각폭포의 주변을 한번 쭉 보고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클링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저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주 좋아요. 가족 단위로 대부분 왔어요. 폭포 바로 아래쪽이 계곡인데 저기 괜찮은 데가 있네요.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어. 애들 좋아하네.
이렇게 이제 물을 잠가 놨어요. 여기서 좀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여기. 폭포에서 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저쪽이 이제 금난정이 확실하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막 놀고 있네. 이 물길로 제가 지금 제가 걸어 내려왔고요. 애들이 여기 물 타고 내려가네요. 고무춤으로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여기 물놀이 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있으면 될 듯 하지. 아이들 아주 좋아하네요. 여기 장각폭포 앞쪽에 여기 이렇게 팽상이 있습니다. 팽상이 있고 저기 뭐 텐트 치고 노실 수도 있게 돼 있네요. 물이 많은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계곡으로 내려가고 여기 계곡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제 해서 장각폭포의 하부 계곡입니다. 이렇게 이제 절벽을 이어서 쭉 계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놓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는 좀 꽤나 깊어요. 폭포에서 한 100m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 깊네. 여기 물놀이 해도 되겠어요. 여기 프라이빗한 공간이네. 이게 계곡으로 접근도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위에서도 내려오실 수도 있고 계곡 놀기가 아주 좋습니다. 사람들 많지 않고 아주 가족하고 같이 즐겁게 노실 수 있는 물놀이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쭉 계곡을 따라서 장각폭포 옆으로 생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캠핑을 할 수 있는데 야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수대 물놀이 다 가능하고 요거는 9만원, 요거는 2만원, 4만원, 저 차박은 3만원. 여기 물놀이 하기 엄청 좋은 곳이네. 자, 이제 여기서 떠납니다. 저 아래 이제 폭포가 있고 옷은 다 젖었는데 말릴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여전히 놀고 있네요. 여기는 문장대 오토 캠핑장이 저 위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호숲교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장각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계곡입니다. 여기가 들어가면은 이제 문장대 오토 캠핑장이고 그 앞에 있는 다리에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곡이 이어지고요. 괜찮네요. 근데 물이 수량이 적고 좀 낮아요. 위에도 이제 오토 캠핑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위로 이제 데크가 있네요. 관리실도 있고. 현재 여기에 있는데 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A, B, C, D, E, F열까지 쭉 이렇게 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있네요. 저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25,000원, 3만원 오토 캠핑장인데 뭐 15,000원 돼 있네.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라반도 있고 저 위로 쭉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호숲교이고 문장대 오토 캠핑장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계곡이 나오고 저 앞에 데크가 있잖아요. 계곡 사이에 저거는 이제 아마 이쪽 지역에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시나 봐요. 보면은 쭉 있어요. 여기 이제 물놀이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곡이 이쪽은 그런데 깊지는 않아요. 여기 이제 게이트볼장도 있고 저 뒤쪽에는 소나무 숲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데크가 돼 있어. 문장대 오토 캠핑장은 저쪽이고 여기 산청내로가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쭉 일렬로 돼 있어요. 데크 1번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쭉 해서 데크 1번, 2번, 3번, 4번 쭉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뒤쪽으로는 있네. 요 앞에 시설물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일반 캠핑은 15,000원이고 데크는 3만원이에요. 들면은 이제 데크 2번에서 이렇게 바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바로 아래 여기 아까
위에 다리에서 봤던 그 계곡이에요. 계곡이 좋아요. 저 위는 문장대 오토캠핑장이에요. 여기 게이트볼장 바로 앞에 이렇게 소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높이 평균적으로 한 35m고 나무가 보통 1.8m 정도 되는 것도 있네요. 소나무. 아, 이렇게 쭉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고 여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엄청 좋네요.